안녕하세요, 가스야입니다. 아, 이제 9월달이고 이제 찬바람이 또 살살 불어오네요. 사실 뭐 에어컨 기사한테 9월달은 정말 비수기입니다. 정말 비수기고 시즌이 생각보다 조금 또 빨리 끝났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참 걱정입니다. 뭐 저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명절 전에는 원래 일이 없으니까 이제 핑계삼아 겸사겸사 열심히 지금 몸 만들고 있고 다이어트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사실 다이어트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 근육량은 좀 늘었어요. 근육량은 좀 늘어가지고. 뭐 화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 일을 그만두고 나서 컨디션이 지금 정말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점점 많이 돌아와서 얼굴 때깔도 좋아지고, 뭐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라 사실 한 번에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지금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걱정이에요. 사실 야간 일을 또 안 할 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또 돌려놓으면 나중에 또 돌아갈 때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영상을 또 이 찍는 이유가요. 오랜만에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유튜브를 하게 된 걸 알게 된 건지 뭘 하게 된 건지 그냥 그 뉘앙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 그 뭐라 그럴까 떠보는 말투. 아 난 이게 너무 싫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 만날 때도 그런 걸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랑 결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이제 뭐가 안 맞으면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안 보게 돼요. 사실 뭐 40 넘어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뭐 의견 차이 난다고 뭐 그렇게 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보면 그만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안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통화는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친구라고 칭합도 안 할게요. 이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화가 오고 막 이러면은 근데 저한테 친구라는 개념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뭘 그냥 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저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제가 20년을 만났든 뭐 이틀을 만났든 뭐 만난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제가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해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이 저는 그냥 저한테 제가 아 이 사람 나한테 친구구나 내가 이 사람을 친구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기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그러니까 저를 뭐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거예요. 전화해서 오랜만에 전화하면 뭐 안부 물어보고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떠보는 듯한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어투나 말투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걔를 알면서 아, 이 새끼는 맨날 이런 새끼니까 이러고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래도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이 정말 나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만났어. 만나서도 그 뭐라 그럴까 술을 한 잔 먹어도 사람을 이렇게 그 쳐다보는 그 눈빛이 뭔가 이렇게 스캔하는 듯한 그런 눈빛 있잖아요. 아래 위로 말해 스캔하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나는 뭐든지 뭐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나는 너에 대해서 뭐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내가 뭔지 잘 됐어. 친구한테 뭐 야 이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떠보는 듯한 말투로 야 뭐 너 누구 들었는데 뭐 요새 뭐 이렇게 됐다며 그거 하면 뭐 돈 잘 버냐? 아직도 그렇게 물어봐요. 아직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네? 아니 내가 돈을 벌든 잘 벌든 못 벌든 그냥 어? 야 뭐 너 회사 뭐 이렇게 됐으니까 잘 돼서 너무 좋다 보기 좋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뭐 보기 좋다 애들은 잘 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짝 발끈하고 뭔가 얘기를 하면 과거에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거나 나에 대해서 기억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야 너 전에는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러면서 그걸로 이제 약점을 잡아갖고 공격을 합니다.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아까 있는데 좀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를 다 덮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저한테는 친구인데 저도 열이 받고 그런 걸 덮지 못하니까 저한테는 이제 친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기준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걸러지는 사람들인 거죠. 뭐 이제 아마 제가 또 이걸 영상에 올리면 또 그걸 볼 겁니다. 그럼 또 욕을 하겠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을 그냥 진심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주변에 혹시 젊은 친구들 중에 친구끼리 질투가 너무 심하다거나 시기를 하고 그리고 칭찬에 진짜 인색하고 그리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정말 딱 봤는데 만나고 나서 집에 오면 기분 더럽게 나쁜 친구 있죠. 더 늦기 전에 그냥 거르세요. 그 사람은 인생에 뭐 도움이 되려고서 친구를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어봐야 인생이 피곤해.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걸르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결이 맞는 사람끼리 놀아요.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내가 만났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그 사람이랑 나랑 결이 안 맞는 거야. 정말. 아, 진짜 뭐 투표할 때도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서 그 시즌에는 같이 밥도 안 먹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친구인데 결이 안 맞고 생각이 틀리면 당연히 일찍이 그냥 안 보는 게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너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걸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거를 영상에 남기는 겁니다. 다음에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동안 열심히 뭐 잘 살면서 뭐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이렇게 뭐 이거를 하고 저걸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저한테 또 왈가왈부 하면서 자꾸 저를 평가하는 게 너무 싫거든요. 특히 제가 좋아했었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냥 제 자체로만 봐주고 제 스스로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틀린 건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재밌게 지내면 되는데 뭐 이거 조금 하면은 아 뭐 저 새끼는 저거 하니까 뭐 돈 많이 버나 보다 이거 하면 저거 하면 돈 많이 버나 보다 뭐 그런 것만 물어봐. 야 이거 너 저거 해서 돈 많이 벌었냐? 뭐 이거 해서 이거 돈 많이 벌었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걸 구두절절 다 얘기하면 너무 좀 쪼잔해 보여서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냥 말로는 그냥 막 세상 뭐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만 실실 뒤에서는 호응식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당하지 마시라. 예. 그런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등감에 진짜 쩔어 있는 거죠. 열등감에 그렇게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동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외모 관리한답시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하잖아요. 이런 거조차도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야 씨발 질투할 시간에 그냥 네가 운동하면 되지 왜 질투라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러죠. 대놓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재수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어. 그러니까 그냥 입을 닫는 게 맞아. 그래서 그냥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어서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걸으시라고 주변에 진짜 그런 사람 있다면 걸으시라고 제가 영상을 남깁니다. 자, 여러분 또 열심히 아직 15분 돌렸는데요. 또 15분 더 돌리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빅스비 꺼줘. 안 꺼지네.